통한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말 앞에 말한 역사는 히스토리고 뒤에 말한 역사는 하나님의 웍스, 하나님의 사역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도 해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다. 네. 이거를 붙이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필요도 있고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개인의 역사, 또 공동체의 역사, 혹은 민족의 역사, 어떤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공동체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걸 보는 게 역사예요.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오늘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시는 장면이죠.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 그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430년,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장면, 23절부터 25절까지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쭉 내려가서 37절까지는 출애굽이에요.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출애굽. 그 다음에 39절부터 45절까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몇십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역사는 수백 년입니다. 수백 년.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압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는 하나도 우연이 없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 형들에게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41장,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한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그리 보내시는 거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게 하신 것이다. 거기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함이란 말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 이집트죠. 함 땅에 계기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과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그 말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흑암이 다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또 거기서 어려운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교활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누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두운 면, 어떤 때는 밝은 면, 어떤 때는 밝은 면, 어떤 때는 어두운 면.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이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고 안 될 때는 마귀의 역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는 430년 동안의 역사인데, 그리고 쭉 내려가서 26절부터 37절까지는 뭐라 그랬죠? 애굽에서 내보내는 과정. 하나님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노예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데 430년이 됐으니까 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데도 그냥 430년 됐으니까 여기 땅하고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또 애굽 왕에도 증거를 보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5편입니다. 105편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39절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41절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쭉 내려가요. 과정 과정.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하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이것을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 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역사, 또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이 역사, 이 역사 속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든 것이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 다음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한 번에 이들이 민족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이 생기면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몰라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한 주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역사는 쭉 펴놓고 보면요, 이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맡겼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든 간에, 아,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내년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모르지만,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열심히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에는 앞도 못 봐요. 눈은 떴지만 분별력도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몇 년 걸립니다. 그게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제대로 말을 하려면요, 네 살은 돼야 됩니다. 네 살, 다섯 살 돼야, 뭐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하지만, 그래도 네 살, 다섯 살, 뭐 세 살 이렇게 돼야 조금씩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도 이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해도 안 돼요.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막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해요. 연륜, 이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수없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사회생활도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쭉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과정을 핀셋으로 딱 뽑아요. 그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뭐 가타, 부타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생애나 저의 생애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어떤 교회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우리가 한 과정을 딱 뽑아가지고 성공이야 실패야 됐어 안 됐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다고 그랬죠. 어제 아침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가벼워요. 말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을 무게 있게 보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무시하는, 우리가 무시받고 멸시받는 거는 우리가 가볍게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탁탁탁 내려서 내 기준으로.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이건 그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좋은 거야, 성공인 거야, 이건 응답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왜 하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시적이다. 거기 보면 가시적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요 사실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73명이 들어갔죠. 73명. 근데 나중에 430년 만에 200만 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증거들이 드러나요. 가시적인 증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그렇답니다. 그렇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 증거로. 그게 간증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예. 네. 아유, 저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데요. 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런 거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인 증거들을 다 주십니다. 거기 또 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을 쭉 보내시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재앙이지만요 그것은 표징입니다. 표징.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1장에 보면 표징이다. 표징. 그러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열 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표징이다. 표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시적인 역사들을 이루신다. 이 visible works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은 아니고 곤란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곤란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갈 때나 애굽에서 나올 때나 또 광야를 지날 때나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어요. 기억. 거기 보세요. 말씀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2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뭐를? 말씀을. 이 말씀이란 말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 때하고 광야 40년 때하고는 수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못한 게 더 많아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버리신 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수백 번 버리셨어요. 근데 안 버리시잖아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언약.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또 낙심했다가,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간격이 너무 크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일희일비하다.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간증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다. 좀 무게를 잡자고요, 무게. 예?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무게,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는 그 믿음의 무게, 성도의 무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버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 언약.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 믿음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무슨 믿음을 자랑합니까?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을 못 가집니다.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 믿음을 따라오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저게 믿음이냐고,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다고. 아, 그것도 교만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남의 믿음을 평가합니까? 그런 얘기도 안 돼요. 네.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 더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 이거를 빼면 안 돼요. 37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사실은 야곱의 아들 가족들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거의 빈손이에요. 빈손. 나올 때는 430년 만에 나오는데 엄청난 200만 명이 가져온 걸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은과 금을 왜 갖고 나오게 하셨나?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예. 여기서 은과 금은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거를 잘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널 때도 그거를 갖고 건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성막을 지으래요. 성막. 그 광야에서 뭘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까? 바로 그때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것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재물이 늘었어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높아졌어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여보내시는 과정, 또 애굽에서 살게 하시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모두가 다 과정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가시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심인 줄로 우리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그네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